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국 금리 안정과 환율 하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금리 안정과 환율 하락에 의해서 국내 증시 시장이 하루만에 어제 같은 경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환율 하락 영향을 받았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환율이 하락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 시장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양극화되는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선호도가 높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개인 수급 중심 위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 개인 수급은 2차 전지의 무게를 두면서 어떤 지수 상승보다는 업종별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지만 2차 전지는 매도를 하면서 현물 수급이 선물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그 수급 쏠림 현상은 내년 초까지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우선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전일의 흐름이었는데요. 국내 시장도 전일과 미국의 시장 흐름과 유사하게 IT 쪽,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올해 초 같은 경우 어떤 AI에 대한 시작이 나타났다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 기기에 AI가 그 AI 프로그램이 삽입이 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삼성전자가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회복에 따른 이익 회복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